산모에 좋은 게 혹시 치마살도 주세요. 우와!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낙지집 했었죠? 맞아. 문어집, 문어집. 요리 잘하지. 맞아. 예전에 우리 동상이몬에서 문어 해줬잖아요, 통으로. 양념 너무 맛있어. 저거? 아, 재서? 재서 하나 보다. 아, 야, 아까 뭐 주물럭같이 하는 거야, 뭐야. 잘하고 있어? 잘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고마워. 덮밥처럼, 그렇게. 죄송한 아직 안 늦었지. 우와! 아, 맛있겠다. 야. 아니, 근데 예전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드셨는데 요즘 배달 음식 안 해요? 요즘 거의 안 하고, 재준 오빠가 거의 네, 간단한 거라도 해주고, 네. 건강에도 좋고 맛있겠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영아, 맛있게 먹어. 와, 비주얼 미쳤다. 우와. 재준아. 우스도 먹고. 근데 누나도 즐기시네. 해주면 막 사진도 찍고. 싫진 않은데. 싫진 않지. 네. 저렇게 남편이 그러면 좋지. 좋지. 얼마나 좋아요. 맛있게 먹어. 여기 고추냉이 있거든? 그거에 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에 양파랑 고기 양이 생각보다 많아. 그 안에 밥이 현미 반, 쌀 반 해가지고 혼합으로 진 거고. 현미까지? 와. 너튜브로 그 영양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잘 먹을게. 맛있게 먹어. 와. 밥이랑 해서 초밥 만들어 먹듯이. 아. 밥 그렇게 먹고. 근데 고기 한 점 올린 다음에. 근데 고기 한 점 올린 다음에. 뭐야. 근데 제가 입덧이 좀 있어가지고. 잘 못 먹는구나. 고기가 너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아, 어떡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저걸 못 먹어, 안 들어가면. 조그만 거 먹어야겠다. 양파. 양파. 자, 한번 먹어봐. 잘한다. 근데 생고기로 네가 먹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양념을 했는데 그나마 좀 괜찮지? 너무 맛있지? 응. 어떡해. 아하. 아, 근데 이게 고기가 안 땡기나 보다. 안 들어가는구나. 어떡해. 너 건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시장에서 많이 먹었어. 그래도 같이 먹어. 이거 차라리 아니. 내가 밤 거의 다 못 먹을 것 같거든. 너 먹어. 아니 난 괜찮아. 시장에서 너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이 먹고 왔어. 그래서 난 괜찮아. 그리고 양파 맛있다. 양파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고기도 많이 먹어. 아니 근데 너무 맛있거든? 근데 잘 안 땡겨. 고기? 그냥. 되게 그게 입덧식이라 그러더라고.
고기를 먹는 못 먹는 입덧도 있대. 어떡해. 아니면은 저기 계란 후라이 해줄까? 이것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속이 막 좋지가 않아 계속. 근데 아까 그 주스 때문인가? 약간 신호가 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다 먹은 거야? 더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믿겨.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더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 화장실 갔다 와 그럼. 물 더 먹고. 안 먹혀. 그래.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아이고 다 남겼네. 아, 이제 다. 어떡해. 아. 그냥 이거 다 먹은 거지? 다 먹은 거지? 아, 요거를 내가 보니까 먹을 것 같은데. 아, 먹지.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아니, 많이 갈등할 거야.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지금 먹으려고 다. 아, 고민한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눈빛! 이렇게 보는 거 봐. 이렇게 보는 거 봐. 야, 이거 고기가 좋은 거라 그랬는데. 아이고. 아, 이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거. 야. 뻔한 거지 뭘 그래. 와. 아, 너무 맛있어. 근데 되게 슬픈 표정을 먹는다. 아, 진짜 맛있네. 왜 내가 살이 찌는지 알겠네. 우리 이은영 씨가 먹고 남은 거 먹어야지. 남김밥 밖에서 저기 시장 보면서 또 먹어야지.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어우, 바닥 긁고 있네 벌써. 안에 걱정은 걱정이고 또 먹은 거 먹어야지 뭐. 아니 버릴 순 없으니까 아, 해치워야지. 너무 웃겨. 순식간에 먹네. 오. 잘 놨어? 진짜 케일이랑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이거. 다 먹었어? 어.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입맛이 좀 돌았으면 좋겠어. 나도 더 먹고 싶었는데 이게 안 먹혀서. 이게 안 땡겨? 아니, 그러니까 막 먹고 싶... 그렇게 맛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어. 응. 너무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식욕이 내가 100이 있으면 50으로 떨어지는 느낌. 괴로워. 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고기도 원래 진짜 좋아했잖아. 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안 땡겨, 자. 내가 임신했으면 더 좋았겠다. 에? 어? 내가 임신했으면 더 좋았겠다. 난 정말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데. 너가 임신했으면 진짜 잘 먹었을 것 같아. 오늘 많이 먹긴 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쭉 보니까 먹덧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같아. 뭐야. 요요 온 것 같아. 어, 그냥 요요가 온 것 같아. 요요를 제 탓을 하더라고. 그러네. 평소에 이 정도 먹죠? 더 먹지, 원래. 이게 그냥 먹덧이라는 거는 핑계고 기회는 이때다야. 아, 이 정도면 이게 지금 오전에 다 끝난 네, 거. 오전에 다 끝난 얘기죠. 그렇게 많이 먹기도 쉽지 않아요. 많이 안 먹는 사람들 2박 3일 음식 먹어요. 어, 맞아, 맞아. 진짜로? 초식하는 사람들. 나 제왕절개로 해야 될까? 자연분만으로 해야 될까? 야. 더 커! 배가 더 커! 더 크네. 우와. 진짜 많이 나왔다. 야, 더 나왔네, 진짜. 야, 나도 배가. 어, 배 움직이는 거 봐. 우와. 야, 나도 실제로 내가 뱃살은 많았어도 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 야, 나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우리 만삭 사진. 어머. 그것 때문에 살 빼면 안 되겠다, 아직. 그래도 내가 더 나오겠지. 아, 마지막에? 아무리 그래도. 어디 한번 경쟁해볼까? 그러지 마. 어? 누가 왔어? 누구야? Hello. 어? 아이고, 왔어. Hello. 뭐야? 어? 장본 거, 장본 거. 아, 장본 거야?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조 귀요미, 원조 귀요미. 베프, 베프. 와, 양세형 씨 다 예뻐하죠.
어미가 나타나기 전에는 최고의 기억이에요. 그럼요. 아, 워낙. 저기 어디 왜, 옛날에 저기 극단할 때부터 친했죠? 그죠? 대학로 때부터. 극장 같이 생활하고 뭐 있어서. 그건 뭐가 아니야. 동고동락한 친구네. 아, 동생이구나. 오, 그래요. 재준 오빠가 취미가 정말 한 10개가 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양세형 선배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모임도 그렇고. 통화도 둘이 아침마다 1시간 반 이상. 아침마다? 2시간 동안 통화하고 끊으면서 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형. 이러고 끊는 사이예요. 이야. 그 정도로. 헬로! 아이고, 왔어. 헬로! 왔어. 이거 뭐야? 배달시켰어? 아, 집이 이제... 깡총이었나? 아, 선생님! 아, 은영 씨는 몰랐나 봐요. 아, 몰랐어요.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아, 뭘 잘생겨졌어? 웬일이야, 갑자기? 몰라,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어? 솔로잖아. 그렇구나. 언니, 나 보고 싶었어. 아니야, 너무 축하해요. 아, 나 맨날 집에만 축하해. 있으니까 사람이 좀 고파가지고. 아, 깡총이 인사해요, 깡총이. 세상에 스타니까 스타. 스타니까 스타. 아, 쑥스러워. 너무 쑥스러워. 어머, 쑥스러워? 그리고 누나가 임신했다는 거가 난 지금 도 안 믿겨져. 안 믿겨, 신기해 지금. 나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뭔가 이상한. 세상에. 일단은 지금 고맙지. 저기 뭐야, 일단은 나는 오늘. 어? 뭐예요? 뭐야? 신문. 잘 모르는 거. 웬일이야. 무슨 컨셉이야? 좀 왔으니까. 무슨 컨셉이야? 좀 왔으니까. 또 내가 또 읽어줄 게 있어. 아. 뭐야? 아니, 아, 양세형 씨 시집을 했어요. 네. 어, 진짜로? 아니, 근데 굉장히 저 책이 잘 나간다고.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많이 했죠. 잘 팔렸다고. 베스트셀러로도 올라가고. 아, 이건 찐으로. 이거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이제 해줬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우는 거는 냄비 받침으로 썼을 때 이렇게 우는 거예요. 책이 원래 이렇게 울지가 않아.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시집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에 두 번째 시의 제목이 아빠가 있어. 근데 이제 세영 선배 아빠일 수도 있는데 세영 선배 아빠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나 깡총이 아빠잖아. 이제 형은 아빠가 이제 되는 거잖아. 그래. 이게 이제 읽어보니까 다 내 얘기 같아. 나중에 깡총이 태어나면은 깡총이랑 둘을 위한 시를 내가 한번 써볼게. 진짜로? 선물로 줄게. 진짜로요? 진짜? 원한다면. 이거는 아니 계속. 원한다면이 아니라 원해. 아니, 그거는 꼭 약속해줘야 돼. 그리고 알겠어. 내가 신세를. 원래 세영 씨가 그 본인에 맞게 시를 써서 선물도 해요. 진짜? 네. 또. 그리고 내가 신세를 오늘 SOS를 쳤어. 왜? 아 왜냐면. 뭔 일 있었어? 좀 은영이 너가 단백질 위주로 못 먹으니까 아까 얘기하더라. 또 요리하면은 또 양세형. 또 요리하면은 또 양세형. 아, 양세형 또 요리 잘해? 진짜 세형이는 제가 인정하죠. 너 식당 바로 해도 돼. 좋아하고 잘하고. 백 선생님이랑 뭐 프로그램 하면서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먹는 모임이 또 지금도 있어요. 백 선생님이랑 또 재준이랑 세영 선배랑 여러 명에서 2, 3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막 이러고. 좋다. 꼭 고기에만 단백질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다른 쪽으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내가 일단 장 대충 봐왔거든. 아유, 고마워요. 이게 다 장 봐온 거예요? 대충 봐와서. 그래서 이거 가만 쓱쓱쓱 금방 해. 확실히 셰프가 만든 게 옷부터가 되게 식욕을 돋구는 색깔이야. 중국집에 온 것 같아, 제육 지금. 제육 색깔이지, 제육. 잠깐만. 제육 옷을 입고 왔어. 중국집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중식이에요? 지금 생각한 게 대략 중식이야. 아니, 나 중식을 너무 좋아하거든. 제가 입덧하면서 중식은 좀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약간 자극적이니까. 양세형 씨 요리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누나는 쉬고 있고 형이 일단은 내가 여기 주방재료 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를 해줄게. 아이고 잠깐만. 뭐야. 제자리 어디야? 자. 누나는 쉬어. 여기 있어 여기. 이거 이연복 셰프님 같네. 양연복이네. 제자리 놔두고. 이거 저기 그 육수 여기다가 멸치 육수 혹시 있어? 팩? 팩 있어. 이게 내가 어디 뭐 있는지 몰라서. 맞아. 그게 어딜 가나 이제 요리하기 힘들어.
그러면 형이 감자. 여기다가 계란 달걀을 몇 개? 다. 한 10개 정도 닦아봐요. 10개? 10개. 예. 아, 계란 10개나. 칼 더 있어. 단백질 식단.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으니까. 칼 더 있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습니다. 이 친구도 잘하네. 잘해요. 아, 주변에 그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네. 손이 야무져, 손이 야무져. 잘하네. 아, 부추. 부추 좋아해요, 부추? 아유. 아, 근데 약간 초친소일 수도 있는데. 부추 안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입덧을 부추로 하긴 했어. 근데 입덧을 부추로 하긴 했어. 입덧을 부추로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부추로 부추를 아예 못 먹었어. 아, 그 야채 중에서. 아, 부추. 부추 딱 보기만 해도 이렇게. 어. 근데 입덧을 부추로 하긴 했어. 아, 야, 그럼 부추 빼. 부추 빼. 근데 지금 먹어요. 근데 정말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부추 보면 이러긴 했어. 누나한테 부추를 빼라면 지금 빼고 다른 걸로 대체하면 돼. 어? 대체할 수 있으면 난 줘. 할 수 있어? 있어? 해봐야지. 아, 야, 해봐야지. 해야 돼? 근데 누나 지금 그 정도면 안 하는 게 맞아. 아, 왜냐면 진짜로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부추였거든, 메인이. 일단은 냉장고. 아, 근데 지금 먹을 수 있어. 아니. 원래 메인이 부추였는가? 메인이 부추였던 거야. 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떡해. 잠깐만, 그러면 대체할 수 있어? 파는 먹어? 파는 먹어? 파는 괜찮아. 쪽파 괜찮아? 쪽파도. 쪽파도 있어. 좋아. 쪽파 괜찮아? 어. 쪽파 주세요, 쪽파. 오, 다행이다. 부추가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부추가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야, 웬일이야. 나 부추 삼겹살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해. 막 씹어 먹었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깡총이가 부추를 못 먹는 거야. 오케이. 인정. 와, 멋있다. 재료 변경했어, 지금. 와. 재료 변경했어, 지금. 멋있어. 와. 쪽파 여기. 그래서 그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계란을? 계란의 단백질. 와, 10개. 10개다 뭐 하려고. 아, 스크램블. 와, 잘한다. 오,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다졌지? 아유, 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그렇죠. 오. 그런 다음 저걸 어떻게 하는데? 이거 끝이야? 와, 스케일이 다르다. 이거 이제 만두, 이걸로 이제 만두 서야 이게. 이게 만두 서예요? 어, 요렇게 사는 거야. 특이하죠? 그거를 이제 만두를 사면은, 그거에서 초간장에서 먹으면은. 만두. 만두. 고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고기가 새우로. 네, 못 먹으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한 잔 요거 한다. 와, 이거 생으로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이따가 먹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송편이랑 만두 잘 빚으면 이세가 예쁘다는 얘기도 많잖아. 나 진짜 이런 거 못해. 그러니까 공들여서 만들으라는 얘기지. 나 한번 만두를. 최선을 다해볼게. 선배님,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찐만두 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너무 예뻐요. 잘하네. 한 것 같다. 저는 엄마랑 매년 만두를 만들어봤어요. 만두 좀 자신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네. 너무 예쁘다, 진짜. 그렇게 해도 돼, 누나. 잘 만드네. 잘하죠. 나 지금 다 놀랄만한 걸 했어. 뭐? 고급 중국 음식집 가면 이런 거 있지. 샤오롱바오. 나 샤오롱바오 만들었어. 아니 뭐야? 어머, 저 두꺼운 만두 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한 거야. 맛은 우리 이은영 씨가 빚은 게 맛있겠네. 그럼요. 우와. 두부. 이걸로 뭐 하는 거지? 저것도 뭐야? 된장?
쓰다니. 어, 그니까. 아하. 마파. 아, 네, 그러네. 와, 맛있겠다, 저거. 매콤하니. 와,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아. 선배님,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어. 이거 바로 찐 거야?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곽범 씨? 저 개그맨 되겠다고 올라왔을 때 네. 서빙으로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바쁘니까 뒷주방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칼질을 배우고 앞주방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네. 바쁘니까가 아니라 서빙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얼굴이니까 뒤로 들어가라고? 뒤로 들어가라고? 예, 네, 이태리 식당인데 조금 까맣긴 했죠, 제가. 예, 네, 조금 까만 편이라. 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 네. 요리가 취미가 붙어서 그래? 양세형 선배 정도 칼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여워, 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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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만두,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선배님. 자, 만두 하나씩 일단은 때릴까요? 만두 한번 때려볼까? 이거, 귀엽게 만든 거 이거. 네네네. 어, 그래, 이거 예준이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보자. 아, 근데 진짜로 꼬르륵거렸어, 나 배가. 잘 먹어. 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머. 야. 오. 소스도 미쳤다. 잘 먹는다. 오, 달. 야, 잘 먹는다. 아까 덮밥이랑 너무 다르다. 그래. 남편이 약간 뭐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네. 이게 맞네. 뭐야? 아, 상관없어. 본인 먹느라고 신경 안 써. 야, 맛있다. 강재준은 서운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먹는 게 더 급해가지고. 아니, 성격 좋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삐지거든? 네. 성격 좋네. 어머, 어머. 집에서 해 먹어야지. 이거 완전 쉬워서 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너무 맛있는데. 대박이야, 이제. 대박이야, 이제. 만두 제가 먹... 네, 드세요. 네, 먹... 네, 드세요. 네. 저 뜨거운 거 먹어. 뭐 저렇게까지... 어... 아우... 어머. 그리고 요거는 마파두부 느낌인데 와. 그래도 그 깡총이가 어쨌든 어. 그 한식의 맛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반장 대신에 된장으로 바꿔서 한 거야. 깡총이 된장만 먼저 알아보라고. 이거 아까 적당히 칼칼해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입맛이 먹으면서 도는 건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유, 잘 먹네. 어머어머어머. 어?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이건 너무 맛있네. 와, 진짜 저렇게 잘 먹는다고. 저렇게 잘 먹는데. 이건 너무 맛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은영이가 단백질을 이렇게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세영 선배 덕에